전통공예 전시회와 성폭력 예방극이 11월 29일 남양주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적 자폐성 성인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전통공예스쿨과 해피아카데미 전통공예반 아리랑이 함께했으며 11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보석함과 소반 등 나전칠기 작품들과 서랍장, 부채 등 한지공예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참여자들의 소감문도 내놨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리했습니다. 인기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이 펼쳐져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인형극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이들에게 직접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예방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아트센터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마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문화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기획해 시민들을 위한 행복 문화 공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